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육군삼사관학교 출신 최초 합참 의장 이순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진 장군은 1954년 10월생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나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삼사관학교 14기로 입교하여 1977년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후 위탁교육으로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344기로 77년에 임관하여 육사 33기 학군 15기와 임관 동기지만 당시에 임관 연도로 따지지 않고 학력이 고졸 그리고 나이가 두 살 어리다는 이유로 대위 진급부터 타 출신 임관 동기들보다 2년 늦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훗날 3사 26기에서는 의무복무 6년을 하고도 중위전역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3사 26기가 단체로 국방부에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순진 장군은 보병소위로 임관하여 주요 보직으로는 소대장, 중대장, 작전장교, 작전과장, 작전참모 등 작전 분야 참모로 임무 수행을 했고 육군 준장으로 진급해 7사단 작전부사단장, 2군단 참모장을 역임합니다. 2009년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여 제2보병사단장을 역임하는데 이때 군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단장 시절 양구 군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늦은 시각 양구 시내 길가에 고등학생과 휴가 나온 군인이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10명이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민관인과 시비가 붙거나 혹은 절대로 민간인에게 폭행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의 집단 폭행을 당하기만 합니다. 군인들의 양구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양구군은 군인들을 상대로 먹고 살았는데 2011년 당시 PC방비가 시간당 2,000원, 노후화된 모텔 숙박업소가 10만원, 택시비는 기사님 마음대로 요금을 받았습니다. 식당에는 현금만 받고 군인용 가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양구군은 군인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였고 군인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 가족과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양구군에 주둔하는 군인들은 매 계절마다 대민지원, 재해복구 등 군부대가 양구군민을 위해서 노동력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대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양구군에 주둔하던 2사단, 21사단장은 간부 및 장병 외출 외박 통제, 휴가자들은 양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휴가를 출발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버스를 태워 보내기도 하고 군인 가족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심동체하여 부대 안에 PX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구군은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지역 경제를 군인들이 이끌어 나갔는데요. 주말에 군인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주민들은 외출 외박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응, 안 돼. 사단장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수지역 검토까지 나오자 양구 주민들은 지역 경제가 망하게 될까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군인들을 집단폭행한 고등학생 10명을 양구 군민들이 직접 잡았고 양구 군수가 병원에 입원한 피해 병사를 찾아가 병문안하고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양구 물가를 재정비하는 조건으로 외출 외박 통제를 해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요금은 다시 오르고 창렬한 가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순진 장군은 2012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 및 항공작전사령관을 역임합니다. 2014년 육군삼사관학교 출신 세 번째로 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2작전사령관에 취임합니다. 2015년 육군삼사관학교 출신 최초로 제39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합참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순진 장군은 대표적인 덕장으로 많은 미담이 있는데 짐을 가득 들고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가는 이등병을 보고 안쓰러워 수도군단장 시절 이등병을 본인의 차에 태워 부대 근처 역까지 데려다준 이야기, 주말에 경계 근무지에 순실을 가서 고생한다고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던 이야기, 무더운 여름날 국기개양식을 하는데 병력들이 힘이 들까봐 훈화 말씀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행사를 끝낸 이야기, 회관에서 회식하고 부대로 복귀할 때는 혼자 맛있는 거 먹은 것이 미안해서 위병소 간식을 사다 준 이야기, 심지어 이순진 장군의 아내는
공감명도 필요 없고 음식도 아내가 직접 하고 사적 용무를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공간을 정비하는 병사들에게 이순진 장군의 아내가 맛있는 간식을 해주었다는 이야기 등 대표적인 덕장이며 참군인의 표본이 되는 장군입니다. 2017년 합참의장직을 내려오면서 전역식을 같이 실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고 군생활 42년 동안 45번의 이사를 하고 40여년의 군생활 동안 아내와 마음 편히 여행 한번 가지 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진 장군의 자녀가 있는 캐나다 티켓을 전역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순진 장군은 전역사에서 지금까지 함께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달했고 가족이 뒤에서 독선에 빠지지 않고 부대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항상 뒤에서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만약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42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부하를 자식같이 제사작전간 병사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고 병사들의 생일에 직접 손편지를 쓰고 공간에서 작업하는 공간병들에게 간식을 내어주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부하에게 자상한 진정한 참군인. 앞으로 제2의 이순진, 제3의 참군인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